미국 하와이에서 임시 안치돼 있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봉화는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봉환된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